안녕하십니까. 경신문 이대근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안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안철수 의원이 대선 패배 1년 만에 다음 대선 출정식 분위기를 띄워서 그런 걸까요? 부질없는 질문 하나가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그때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까? 우리 앞에 다른 선택이 있을까? 1년 전 선거 날 오후 한때 문 후보가 당선된다는 소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낌은 이랬습니다. 아,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수도 있구나. 정치하기 싫다는 사람의 등을 때밀어 1년 만에 오차없이 국회의원, 후원세력의 당권 장악,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일이 드디어 실현되었구나. 잘 계획한 1년짜리 프로젝트가 하나의 정권을 탄생시키는 유례없는 사건으로 한국 정치는 또 다른 변화의 시대를 맞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선거 간 대통령도 선물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대통령처럼 외골수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더 낫다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은 확실하게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것 말고 뚜렷이 각인된 그의 비전은 없었습니다. 친노 세력의 국정 참여 배제 요구도 거부한 그는 제2의 노무현 정부가 될 거라는 의심을 씻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시민들은 행복했을까요? 실망을 안겨주는 박근혜 정권도 준비를 잘 했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안철수 의원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판단하기 위해 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철수 대통령이 국정방향, 과제를 정하느라고 시민들은 상당 기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기대가 컸으니 잘 참고 기다려줬을까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도 모른 채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치 시계로 1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1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것은 꼭 할 것 같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막는 일입니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자기 존재와 역할을 재정의하는 일보다 그렇게 노무현 지킴이 역할을 우선했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 기반은 친노로 좁혀지고 기대치는 낮아졌습니다. 여전히 1년 전의 시간에 머무르고 있는 문재인. 그에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위기 국면이 바로 치고 나갈 적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실정해 주는 고통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선 패배의 쓰라림이 더해지고 패자에 대한 원망이 되살아날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야 맞대결 상황에서 당력을 총동원한 대여투쟁이 고조될 때 긴장의 줄을 끊어버리고 대여전선을 흐트려놓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는 당 지도자로서의 윤리를 지킬 경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서는 사정이 있었지만 좋은 때를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도 이런 문제들을 의식했는지 박 대통령의 폭주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정치적 약점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반 MB가 반성 없는 친노를 부활시키고 민주당의 변화는 막아 야당을 재탄생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박근혜 비판은 대선 재도전의 자격증이 될 수 없습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 자신은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남들은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 편에도 속하고 저 편에도 속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불확정성과 미결정의 모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호성은 그의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을 때
이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지 그 형체를 그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그에게 모호성 탈피는 절박한 과제가 아닙니다. 모호함에는 기대감도 섞여 있습니다. 모호함이 사라지면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모호함을 대체할 것이 없다면 이대로가 낫습니다. 다행히 박근혜 정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정치 현실은 그에게 반사 이익을 안겨줍니다. 그는 자신이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걸로 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다른 말로 양손에 쥐고 있는 것 중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정치는 편들기입니다.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 것인가? 그는 아직 응답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언어가 아닌 정의, 공정, 복지 등 아름답지만 번영어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각각 다른 상대에게 패한 두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빈손으로 다음 선택을 받겠다고 다시 나섰습니다. 이건 야당에게 별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야당 지지자들로서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다른 선택이 없는지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